안녕하십니까. 슈플 1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KBO 리그 프리미엄 컬렉션 베이스볼 카드 한 박스를 개봉할 예정입니다. 28일날 출시된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범호, 아마도 은퇴했다고 메인 사진에 걸린 것 같습니다. 자, 한 박스 까보겠습니다. 힛! 바랍니다. 바랍니다. 생각보다 질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팩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20개, 20장입니다. 자,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이용찬, 장진혁, 이원석, 강민국, 신봉기. 뭐죠,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준우. 생각보다 안 찢어집니다. 여기도 찢으면 된다. 정영일, 임기준, 장필준, 장현식, 강민호, 최정. 큰건 없습니다. 잘 뜯어봅시다. 아, 안 뜯어집니다. 이렇게 살살. 노수광, 허허, 빨리 안 나오는군요. 이거를 잘 뜯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건데, 하필 집에 가위가 없습니다, 오늘. 아, 아쉽습니다. 이학주, 진해수, 왜 이렇게 세게 만들었죠? 빡셉니다, 뜯기가. 호도원,
김태균, 차오찬. 신재영, 박윤철.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비어리그를 안 보니까. NC. 하나씩 다 들어있는가 봐요. 그죠? 나 뚜껑 해보겠습니다. 아, 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그죠? 사인카드 바랍니다. 아니면 이쁜 패치카드라도. 확실히 이제 메이저리거나 다른 외국 브랜드 비하면 싸서 그런가 소중히 안 달아집니다. 그냥 막 뜯고보자 재미로 뜯는 거죠. 수집도 하고. 아, 이 가격은 뭐 샵마다 틀리던데 되게 뭐 배송비 포함하면 48,000원부터 5만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미국이나 이런데 보시면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비싸기는 뭐 60만원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싸죠. 그래도 뭐 수집을 원하신다면 아마도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요? 다른 건다 비싸니까. 저도 싼 맛에 한 박스 샀습니다. 케이스는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다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오토그래프 이걸 노려야 되겠고, 그죠? 뭐 히든의 징처지 이런 거. 특히 이범호 선수 은퇴. 요 앞에 거는 필요 없어요. 모으지도 않을 건데. 팔 수도 없어요. 싸니까. 방송 보니까 다른 데는 뭐, 몇 케이스씩 나오고 이러던데. 근데 좀더 디자인을 뒤에도 좀 이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스만 번쩍번쩍거려요. 그리고. 팩도 야무지게 만들어가지고 안 뜯어져. 그래도 여기 대원미디라는 데는 지금 몇 년째 많이 만들고 있어요. SC 시리즈로 해가지고 슈베카 몇년 전에 슈베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카드가 이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또안 좋아, 안 이쁘던데. 사인 카드만 이뻐. 일반 카드는 별로 그닥. 그죠?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었잖아요, 카드가. 그러면 뭐 별로 모으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소위 말하는 자체 케이스 넣기도 애매하고. 재미로 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전문적인 브레이커가 아니다 보니까 카드 좀 미흡하게 까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진짜 이거 브레이커들은 뭐 하루에 뭐 몇백 장, 몇천 장도 까던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런 사람들 보면. 말도 잘해.
말빨이 진짜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말빨이 부럽습니다. 혀도 짧고 말빨도 안 되고. 자, 가봅시다. 자, 이제 반들골 한번 해볼게요. 김태우의 송은범, 홍성민, 롯데 신인 아닌가? 정성곤, 이용종. 이 사람이 머리 기르던가, 그죠? 잘하던데. 호기빈, 잘하다 못하다, 잘하다 못하다, 아쉽습니다. 이영범, 홍건희. 얘는 왜 그게 없어? 그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생년월일하고 키하고 몸무게가 있는데 얘는 없어. 빠진 건가? 이게 안 좋아. 정성종, 김민혁, 김강민. 개인적으로 김강민 좋아합니다. 플레이하는 게 좋던데, 이 사람은. 배영수. 아, 두산 갔구나. 박준표. 모르는 사람 넘어갈게요. 모청민. 유희가. 너무 늙어 보여. 야시도 롯데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효준. 박세혁? 몰라. 이대은. 잘생겼죠잉. 콩물이 또 났어. 정수빈. 플레이가 좋습니다. 최정. 롯데의 아이조이. 삼성. 유강남. 강남 사는 거요. 후마. 양의지. 얘 생긴 거 비해서 너무 젊어. 얘도 기아급만 없나? 맞죠? 최원준 얘도 없네, 밑에. 이승훈, 김성훈, 이응준 떠나고. 아이고, 이병호 나오셨네. 안치홍이. 기아급만 없는 거 봅니다. 그죠? 없어, 지금 보니까. 같은 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또 나왔네, 김경민. 히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히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로 하는 거죠. 아니? 잘, 오! 롯데군요. 메인 사진을 위해서 다시. 어때? 패치인가요? 저진가요? 소나섭입니다. 실제로 입었던 유니폼 같은데, 그죠? 적혀있죠? 한정수는 언제 보니까 이대호 씨, 박정근, 정수, 권호준, 전유수, 김성민, 모금이 또 나오고. 아마도 박스에 하나밖에 안 넣을 거예요. 힛은 안 넣을 수도 있고. 뭐 맨날 그렇게 설명하시던데 나. 제가 가운데를 잘못 잡아요, 이거. 처음 해봤어. 아, 두 번째구나. 아, 이명기. 얘가 기어 있지 않았었나? 이지로 왔구나. 롯데 방출하시겠습니까? 아쉽다. 얘가 그나마 좀 비싼 애라던데, 강백호. 루키는 아니고, 작년 루키니까.
잘해서 메이저리그 가라. 돈도 많이 벌고. 이름은 그냥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인카드지만 프린팅. 지가 한게 아니고 해놓고 다 복사 카피. 김선빈. 얘는 나오는데 다른 카드라서 골라. 이상 2019년 KBO 리그 프리미어 컬렉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없어 한번 더 볼까요? 손흥민도 미국 갔어야 되는데 황재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상 브레이크를 마치겠습니다.